3월 현안 역시 이공항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측보다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속전속결이 아닌가 싶은데, 환경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법정 처리 기한에 맞춰서 3월 6일 조건부 협의 결정을 국토부에 통보를 했고, 국토부는 단 이틀 만에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주 도정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으로는 이제 예측하지 못하고 허둥지둥이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했었지만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충분히 그 예상됐던 뭐 일입니다. 뭐 국토부의 그 전략 환경 평가서 그 제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세 번째 그 보완 제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다시 반려는 어렵고 선택의 여지는 동의냐 부동의냐 둘 중 하나였는데 뭐 결국은 조건부 동의라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좀 유심히 좀 살펴봤던 부분은 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제2공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또 지금 협의기관인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전 지사도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굉장히 좀 주창해온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환경부에서 이러한 좀 정치적 판단, 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환경부에서 1차 때와 2차 때도 반려를 했는데 이번에 3차 보안 심사에서도 과연 동일한 잣대를 이렇게 적용할 것인가도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약간 또 다른 뭐 공정한 심사 외에 좀 뭔가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부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반려 사유를 완벽하게 좀 보완하지 못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려 또는 부동의가 아니라 저기 통과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결정으로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밟아야 될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환경부가 결정을 내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밀었는데 네. 그 조건 첫 번째가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라. 네. 그래서 쟁점들을 검토 반영해라. 두 번째가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라. 세 번째가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및 저감 방법을 강구해라. 이게 들었던 얘기예요. 네.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1차, 2차에서 들었던 내용을 또 그대로 가져왔다. 이것은 한마디로 환경부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었다. 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단언. 네. 저도 아까 그 부분 때문인데 이번 동의를 해준 그 일을 보면 아까 그 조건부의 내용 그 세 가지 그 가장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네. 이게 바로 직전 2021년 그 7월에 그 환경부에서 반려할 때 제시했던 반려사유 크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좀 가장 큰 게 항공기와 조류 충돌의 그 가능성, 그 위험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환경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뭐 조류 보호라는 이런 환경적 문제를 넘어서 항공기의 그 운항의 안전성과 좀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사전에 정확하게 제거를 하고 전력 환경의 평가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좀 종전까지는 전력 환경 평가 단계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이렇게 네. 그 했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좀 뭐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다.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그 설명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 조건부 동의가 좀 정무적 판단이고 또 정치성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 결정에 대한 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영훈 지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환경부의 유감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번 오영훈 지사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경부 결정에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낸 거는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력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할 당시에
용역 결과는 물론이고 그 전력 환경 영향 평가서 보고서의 그 내용 또한 철저히 그 제주도에도 이렇게 비공개를 했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논란도 좀 많았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그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그 뭡니까 공항에 들어서는 지자체인 제주도와는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 네.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제주도 패싱 내지는 제주도 무시 논란이 굉장히 강하게 좀 일고 있는 것인데 좀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그 오 지사가 이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좀 환경부의 그 좀 약간 그 일방적 그 결정에 대해서 좀 뭡니까 우려를 표한 네.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아주 좀 적절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네. 좀 정부의 그 제주도 무시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성토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이냐 이런 차원의 그 좀 대응 전략과 관련한 부분은 네. 좀 다소 좀 미흡했지 않나 좀 예.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사가 그 6일 발표가 환경부의 발표가 있고 바로 뭐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입장을 밝힌 건 좋았는데 거기에서 지사는 2021년 반려 이후였던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제주도가 검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언론 대담에서 갑자기 저희들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전면 공개해서 시민사회 단체나 도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분명히 입장이 후퇴한 거거든요. 네. 제주도의 검증과 시민사회단체의 검증 그리고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이 검증을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으면 검증을 하겠다. 이거는 또 어떤 스텝으로 가겠다라는 건지 그동안에 오지사가 얘기했던 뭐 집단지성, 선제적 대응, 준비된 뭐 제주도의 시간 과연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저는 오히려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나온 대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뭐 사실 당시 기자회견 내용 중에 보면 일부는 좀 사실과 다른 네.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준비되지 못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조금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게 오지사한테 오지사의 책임이 아니라 과연 제주도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환경부 발표는 예정이 확실히 돼 있었거든요. 3월 6일. 그렇죠. 예. 그럼 뭐 예상되는 건 동의 부동이다. 뭐 조건부든 간다 안 간다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준비를 해서 명확하게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지사가 준비할 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발표되고 나서 1시간 50분인가? 시간도 예. 좀 딜레이 됐고 좀 늦게 발표가 됐고 바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제주도가 준비가 그 사이에 아마 기자회견문 내용이 왔다 갔다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 과연 제도정이 준비된 도정인가에 예.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팩트 체크를 좀 딱 해보면 예. 당시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에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좀 예. 문제가 된 것인데 물론 그 환경 영향 평가법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 설명회 공청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가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그 초안의 작성 단계에서 초안 단계에서 이 부분을 네. 좀 하게끔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에 따라서 그럼 초안이 언제 제출됐냐면 2019년 6월에 제출됐습니다. 본안 제출 시기는 9월이고요. 네. 그래서 좀 그간의 기록들 이렇게 좀 보면 2019년 7월 11일에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성산군민생활체육관에서 개최하겠다 공지를 합니다. 네. 다만 그날 무산이 됐습니다. 뭐 반대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설명회장 단상 점거해서 이렇게 농성하고 하니까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맞습니다. 무산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2019년 8월 22일에 보면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소도 성산국민생활체육관이었고요. 단지 당시에 그 찬성단체 또 반대 주민들까지 전부 참석해서 뭐 쟁점이 됐던 게 뭐 숨골 조사가 엉터리다, 동식물 조류 조사 범위가 축소됐다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공청회가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전제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약간 좀 그 뭡니까 좀 준비 부족의 그 단면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좀 자초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뭐 환경부의 결정으로 찬반 논란이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검토 기관의 검토 내용이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석연치도 않고 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국립 그 생태원,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연구원 이 세 개 세 개 기관에서 환경부의 그 전력환경평가서에 대한 그 검토 의견을 이렇게 좀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들 보면 대부분이 뭐 저희들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 내용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좀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그 예정지 그 전역에서 그 멸종위기 양서류인 그 맹꽁이가 그 서식하는 것으로 막 확인됐다라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조류 서식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 또 조류와 항공기 그 충돌 가능성 제기하면서 공항 시설을 좀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뭐 일정 부분 타당성 있는 좀 지적이라고 좀 네. 봐지고요.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를 그 맹꽁이 부분 뭐 지적했고요. 뭐 두 번째는 지하수의 그 함양 통로인 그 숨골 조사 부분 이렇게 제기하면서 좀 숨골이 그 뭐냐 훼손되는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좀 제기를 합니다. 또 한국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 이렇게 좀 제기하고 제2공항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공항보다 그 조류 충돌 가능성이 위험성이 2.7배에서 최대 8.3배 높다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합니다. 또 주민 수용성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해 당사자와의 그 협의가 좀 부족한 문제도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은 쏙 빼고 좀 검토 네. 의견을 이렇게 종합한 결과 보완 내용이 적절했고 네. 또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좀 상당히 좀 온도차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지역 언론에서는 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묵살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기사까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좀 며칠 후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합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네. 좀 전력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만을 다루는 것이지 좀 구체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은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네. 이렇게 냅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내용, 예를 들어서 항공기와 조류의 그 충돌 가능성, 이 위험성 부분은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다룰 게 아니라 그 입지의 적절성, 과연 제2공항 입지가 적절하냐 이 부분에서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이 해명도 역시 석연치 않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환경부의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 내용 결과에 대한 그걸 놓고 답변을 했다. 답을 정해놓고 예. 넘어가는 거였다. 라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이 내용,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따져봐야 전력 환경 영향 평가 2차에서 발열을 했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이 보완, 그 부분이 그대로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보완했다. 예. 적절하게 보완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건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걸쳤다. 그래서 제2공항을 가도록 했다. 이건 제2공항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환경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네.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찬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또 그 소스를 제공해버렸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는 입지와 계획이 적정한지는 환경부가 판단할 부분이며 대안이나 추가로 보완할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반영해야 된다. 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젠 제주도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 나왔던 정치적 결정이었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예. 무책임한 행정이다.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토부는 환경부 결정 이후 단 이틀 만에 기본 계획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빨라도 한 3월 중이 정도 예측했었는데 사실 이틀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 계획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 고시는 뭐 이틀 만에 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환경부 결정이 나오면 아마 국토부는 뭐 바로 기본계 고시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은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예나 지금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제2공항은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이 딱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 아까 그 전력환경의 평가 단계에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바로 추진한다라는 이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본계획 고시 준비 절차도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되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딱 짚어야 될 점이 뭐냐면 기본계획 고시가 이번에 처음 된 것으로 아는 도민들도 많은데 사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9년 10월 18일에 국토부가 제주도에 기본계획안을 내단 그 고시 준비를 하면서 의견 제출을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당시에 그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수렴을 이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좀 반발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환경부에서 전력환경영향평가서 그 본안을 반려하면서 사실상 기본계획안 고시가 그 무산이 된 거죠. 좀 이러한 점들 볼 때 이번에 그 고시 준비 절차가 바로 이틀 만에 들어간 건 뭐 좀 예상밖의 일이라기보다는 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기본계획안을 뭐 아까도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준비를 했었고 또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었다. 이게 뭐 어떤 군사작전 하듯이 뭐 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적용된 수치들이 과연 적절하게 지금 적용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마 지금 반대 측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이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걱정이 또 하나 여기서 또 국토부가 정부가 하나 더 얘기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 2015년에 사전 타당성 용역과 비교하면 항공 수요는 600만 명이 줄었는데 공항 면적이 이전 계획보다 50만 제곱미터가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군사공항이에요. 이거 왜 늘렸느냐? 공항 예측 수요도 줄어들고 공항 항공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왜 50만 제곱미터를 늘리느냐?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또 군사공항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제 엊그저께 경청회도 있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도민 설명이라든지 뭔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또 다른 갈등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매일 지금 오늘 계속 갈등을 얘기하는데 갈등을 또 조장할 수 있는. 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 검증 결과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아마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거는 아까 항공수의 예측 그 4천여만 명 연간 이렇게 예측한 게 과연 이게 적절하냐 2055년 기준인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볼 때 관광객이 오히려 더 감소할 소지도 있는데 굉장히 좀 부풀려서 이렇게 발표된 흔적이 있다. 좀 그걸 지적했고요. 그리고 좀 이번 주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두 번째 검증 그 결과 그 기자회견을 한 거 보면 그 조류 충돌 위험성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왜곡됐고 또 데이터가 조작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기본 계획안에 대한 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여튼 뭐 기본 계획이 공개되자 하여튼 공항 시설법에 따라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뭐 제주도가 부랴부랴 관련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언제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라는 기한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고 물론 뒤늦게 이제 5월 8일로 정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번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정부와의 소통에 참 한계가 많구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제주도를 아직도 좀 무시하나? 라는 좀 이런 느낌도 좀 받곤 했는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일단 뭐 저도 그 처음에는 공항시설법 그 규정을 보면 그 14일 이상 그 주민연락 기간을 이렇게 거치도록 한 부분 때문에 이 14일이라고 명시된 이 부분 때문에 14일 플러스 알파가 과연 언제까지 될까? 네. 뭐 21일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길어야 한 달 아닐까 생각했는데 좀 예상과는 좀 달리 국토부에서 기간을 이렇게 기한을 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네. 지금 현재 5월 뭐 중순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가 일단 두 달간은 의견 수렴을 받겠다 해서 일단 두 달간 의견 수렴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국토부가 굉장히 그래도 좀 뭔가 좀 제주도를 배려해 줬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그동안은 국토부의 모든 그 비판의 화살 초점이 이렇게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찬성 측 도민이나 반대 측 도민들이 제주도로 쏠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견 수렴을 받는 그 주체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공이 제주도로 일단 넘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좀 선심은 국토에서 쓰고 좀 악역은 좀 제주도에서 맡은 격 아니냐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제주 패싱로는 제2공항이 나오면 이제는 아예 따라붙는 완전한 이제 같이 가는 단어가 돼버렸는데 저는 이게 제주도가 자초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했듯이 제주도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다치니까 부랴부랴 준비해 나서고 또 기자회견문도 내용이 틀려버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부에서 이제 제주도를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갈 단계는 우리가 가겠다. 니들은 니들의 단계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 라는 입장을 아예 취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는 오지사가 얘기했던 제주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과연 제주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과연 지금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만 그 수렴은 수렴이고 제주도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된 제주도가 패싱 나갈 수밖에 없다. 예. 준비가 돼서 자꾸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안 돼 있는 제주도가 우리가 뭘 하겠니?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제주 패싱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국토부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지만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 왔을 때 제주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제주도가 자초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주도 그 공항 확충 지원단에서 이번에 그 의견 수렴을 받으면서 좀 제시한 그 내용을 보면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봤더니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부남체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제주도에서 이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뭔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뭔가 좀 해법을 이제는 제시해야 될 텐데 여전히 뭐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접수되면 그대로 전달하겠다. 뭐 그렇다면 뭐 굳이 뭐 두 달 동안이나 의견 수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 달만 하고 이렇게 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의견 수렴을 두 달 하는 건 좋습니다만 가감 없는 전달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정책적인 결정, 뭐 제주도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국토부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니까 국토부에서 알아서 좀 결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뭐 역으로 말하면 제주도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그 강조하면서 결국은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가감 없는 전달에 대해서 하나는 굉장히 좀 책임 회피다. 제주도정에. 두 번째는 도민들로 하여금 자기 결정권을 할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그, 뭐, 물론 뭐 시민사회단체와 그 오영훈 도정이 뭐 지난 2월에 간담회 갖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좀 대화도 좀 잘 되고 좀 약간 소통도 이렇게 좀 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동거다. 어쩌면 지금 빨리 결단을 못 내리고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어쩌면 먼저 좀 헤어질 결심을 할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9일에 성산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달까지 3차례에 걸쳐서 경청회가 열리고 있는데 경청회는 듣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렇죠.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 그러면 그동안에 지사가 얘기했던 또 이, 우리도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집단지성을 빨리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제주도의 시간이다. 도민결정권, 자기결정권을 내세웠는데 지금 문제가 그러면서 주민투표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예. 지금 문제는 지난 23일 원장관이 국회 저 국토부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준비투표 해라라고 했더니 그냥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도의회에서 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거기서 끝납니다. 준비투표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 과연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떻게 전달할지는 이제는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의 몫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냥 도민들 의견 받아서 보고 그 내용 보고 그 다음 토론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제주도가 내세웠던 도민 결정권 자체를 아까 윤 대표도 지적하셨지만 도민 결정권 자체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냐. 진짜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또 책임을 떠넘겨서 당신들 아예 알아서 하쇼. 그러면 지금 천방 갈등이 극화돼 또 극화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거기 갈등만이 계속 조장되지 어떤 소통, 뭐 갈등 조정 이런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겠느냐. 그랬을 때는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5월까지 지금 조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정책적인 이제 조율이나 아니면 갈등 조정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게 딱 두 번의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그 기본계 고시 직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의 그 시간인데 환경부에서 그 얘기했지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나 그 기본계 고시에서는 입지 타당성 중심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계획의 적절성은 계획이 적절한가 입지가 성산 후 입지가 과연 타당한가 이것에 대한 논쟁은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 영향 평가의 단계에서는 환경 영향성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주도의 두 개의 공항이 과연 필요한가 또 제주도의 관광 수용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3천만 명이 한계다면 뭐 그 이상 그 과잉 관광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의 공항으로만 운영할 것인가, 두 개의 공항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 저기 뭐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성산의 입지가 과연 타당한가,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 과연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즉, 주민투표를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 논의해야 될 문제지, 기본계 고시한 이후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